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운영교육, 운영비용 측면의 세 번째 인력구성 대비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디지털을 1차 가공한다. 그 다음 에디터 변환 가공을 한다. 그거에 따른 적정한 인원수, 그거에 따른 생산량을 표로 정리해서 최상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, 그거를 선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단순히 뭐 인원수가 이만큼, 1차 가공에 이만큼 들어가고 에디터 변환에 조금 들어가면은 가공이 많은데 에디터 변환은 작게 되면은 속도가 안 나죠. 왜냐하면 에디터 변환 과정이 더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이쪽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이쪽을 적게 배정하는 어떤 최상의 인력 구성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.